네, 여기 공개 방송은 왜또 이렇게 분위기 따뜻한가요? 샘납니다. 요즘에 장은 안 좋은데 그래도 최원주 전문가님 얘기 들으면 이해가 잘 되신다고 또 해당 방송의 게시판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 나눠주시는데 최원주 전문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토마토 투자 클럽의 대표 전문가죠. 이 시간에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날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얘기를 충분히 좀 해주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송 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서는 이수전님께서 오늘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해 주시나요? 하셨는데 제가 보장을 하면 안 되고요. 상승을 같이 좀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도 잘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저희 팀장님과 함께 진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디아님께서도 종목 올려주셨어요. 우짜우짜님, 죄파고TV님, 오늘도 이렇게 종목 고민 신청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만 계시는 분들도요, 게시판에 답답하시잖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게시판에 그런 얘기들 마음껏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 번째로 전화 상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종근당이고요. 네. 12만 8,500원에 20%인데요. 네. 예, 무상증자 5%는 제가 이제 증자 받았으면서 본전이 한 12만 한 2,000원쯤 되는데 네. 이게 예상외로 좀 많이 내려가네요. 아, 네. 종근당. 그래서 지금 계획은 뭐 짧게 보세요? 아니면은 뭐 원금 회복하면 나가고 싶으신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추가로 좀 더 살까 아, 하는데요. 추가 어디쯤에서 매수. 들어가야 되나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신 거세요? 한 40%까지는 40%까지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혹시 마음속에 목표 주가 있으세요? 15만 원 정도요. 15만 원 정도요. 시청자님이 한 40%까지 열어두신 거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종근당입니다. 이 종목을 무상승자까지 받으셨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신 기간은 꽤 되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평균 매수 단가가 그렇게 되면 12만 2천원, 12만 2천원 정도 된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비중은 20%, 지금은 10% 정도 약손실 구간에 놓여 있으신데, 추가적으로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 봅니다. 손 팀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확실하게 종근당을 가지고 6개월 이상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는 저는 뭐 굳이 종근당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것도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섹터도 비중 20%를 넘기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 10%를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책임을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죠. 근데 종근당이 그렇게 막 뜯어 말려야 될 종목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근당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본업으로 이제 의약품이죠.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매출액의 10% 꾸준하게 R&D에 넣으면서 신약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근당이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셀수 없을 정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11월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노바티스의 12억 불의 기술 수출을 진행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한 이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읽어보셨으면 지금까지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열해줬던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매크로 변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종근당은 아마 12만 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시장이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게 정말 더 안타깝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동을 살펴보시면 뭐 코스피 전기전자나 코스닥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철강이나 뭐 유가 이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가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도 지금 4거래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있는 대외 변수가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요 지지권을 지지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 위치, 그다음에 오늘 이제 오늘 밤에 FOMC를 통해서 뉴욕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바닥을 잡아준다면 현 위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요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종근당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재무가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를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더라도 다음 뭐 120일선이나 뭐 제가 표시 안 해놨지 뭐 240일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럼 이 120일선과 240일선 사이에서는 지지할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빠져나가실 수, 안전하게 청산 가능하실 거다라고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10만 5천 원을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10만 5천 원부터 9만 5천까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40%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2만 원, 2차 목표가는 13만, 7,000원 잡고요. 3차 목표가까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는 16만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지금 문제는 없는데 워낙에 지금 대외 환경이 좋지가 못하다 보니 이 종목도 위아래로 좀 짧게 끊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시청자님? 아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대응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종근당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다른 종목 하루에도 뭐 10% 20%씩 뚝뚝 빠졌으니까 이런 것 대비로 종근당은 오늘 3% 밀렸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더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나다가 손실로 돌아서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시청자님 고민 끝에 연락을 주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 종목 좀 어느 정도 회사는 탄탄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서 또 단기의 시세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게시판에 종목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도 푸른하늘님께서도 종목 올려주셨고요. 요즘 들어서 시장 대비 비교적 좀 선전하는 종목 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을 절파고TV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거의 13만원 부근에서 사셨는데 129,600원이 매수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비중은 2%입니다. 일단 조금만 담아보셨나봐요. 지금 탈출 기회인가요? 14만원까지는 가겠죠? 라고 하시면서 지난해 14만원까지 간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어떨지 이번에 반등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6%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또 오늘 같은 장세 이런 종목이 손에 꼽는데 정말 강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오르네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의 강세는 어떤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네, 확실하게 이제 삼성 물산 하면 어떤 인프라 설계업 이런 것들 이제 토목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 정책 발에 따른 주주환원 기대감을 상상해서 판단됩니다. 제가 삼성 물산을 종목 상담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두 달 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많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삼성물산 말씀드리면서 뭐 실적이나 자산 가치로는 공격할 게 없으니까 제발 좀 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삼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게 이 상속세를 닉에서 블록딜 했을 때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그 뒤로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와서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정부 정책 발언 나오면서 이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종목들한테 주주환원 정책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좀 한 사고를 줘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물산 실적 발표를 보면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안 변했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랑 비슷하고 영업이익은 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증가폭은 한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비하면 정말 그렇게 뭐 실적을 크게 개선한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4개월 연속 강한 모습 보여줬다는 거는 정말 정부 정책 발언에 따라서 투자분들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 1.77% 이때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유보율이 거의 10,000%, 20,000% 넘어가는데 배당 1.7%가 뭐냐? 배당을 좀 줘라라고 해가지고 과연 이 정부가 주주 환원 정책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 무조건 이걸 지켜라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물산도 눈치를 볼 겁니다. 주주 환원 뭐 자사주 얼마나 할지 이제 정부였으면 좀 강한 정부였으면은 당연히 자사주 매입은 뭐 10% 이상 뭐 배당은 뭐 당기 순익 대비 몇 프로 이상 이렇게 딱
못을 박았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업들도 아마 눈치를 볼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우리가 많이 먹으면서 주주들한테 칭찬을 받을까? 지금 상황보다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 수익률 1.77% 줬는데 한 3%, 4% 좀 예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이제 부수적인 수입으로 잡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봉을 봤을 때는 정말 2년 내 최고가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3년 내 이제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4걸 연속 순매수 들어왔고 외국인 어제 순매수 들어온 다음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특히 강했죠. 그럼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이 많이 커지지 않는데 변동성이 15% 이상 상승했으면 사실 밸류를 넘어선 거다. 그래서 언제 팔아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뷰가 나왔으니까 그 뷰만 인지해 두셨다가 정말 그 전문가분의 뷰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네? 라고 하시면 그때 같이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14만 4천 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5만 원. 트레이딩 스탑 구간은 제가 13만 4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슈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는 투자할 때 예. 항상 저평가 매력도도 이익 기준, 자산 기준을 보는데 자산 기준은 이 기업이 이제 사업을 그만할 때인데 잘 나가는 기업이 사업을 그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사업을 그만둔다라는 거는 이제 자진상장 배제할 때나 아니면 자기들이 힘들어져서 자산을 청산하면서 어디 뭐 M&A 해야겠다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 PBR은 내가 정말 중장기 막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투자할 때 참고하는 지표고요. 저는 보통 펄을 봅니다. 근데 펄을 이제 유심히 안 보는 섹터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나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랑 완성차 이것도 원래 반도체랑 완성차도 원래 펄을 봤었는데 성장 모멘텀 생기니까 이제 안 보고 근데 이제 건설이나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펄이나 PBR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실적은 5%, 10% 증가를 했는데 5%, 10% 증가한 것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섹터인데 정부 정책 발언 기대감에 지금 12만 원에서 13만 8천 원 왔으면 거의 15%, 16%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볼 수 있는 실적 대비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근데 대응을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는 아직 재료 소멸 안 됐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으니까 네. 움직임 그렇게 빠른 섹터 아니니까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파고TV님의 판단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빠져나오시는 게 맞는데 대신에 너무 성급하게 빠져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급을 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돌아선다거나 뭐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거나 이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팁을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한 14만 원, 15만 원 그 사이 즈음에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최근에 또 시장의 패션이 바뀌면서 저 PBR 종목군들 정말 안 움직인다 싶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오르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확실히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한참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주에 환호했는데 말이죠. 다음으로는 종목군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고고식님 오셨어요. 시장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다들 좀 많이들 소가리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종목 진단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DR텍. DR텍 얼마에 사셨어요? 4,850원에 30%요. 4,850원에 30%.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회사도 괜찮고 뭐 저기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계속 빠지는데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몰라가지고 더 매수를 해도 가능한 건지 매도 타점도 좀 알려주시고 했으면 감사해요. 예, 시청자님 사실 당시에는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이셨는지 그때 아마 뭐 방송에서 보셨거나 매체를 통해서 보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의 특장점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그, 뭐, 저기, AI, 뭐, 그쪽, 뭐, 의료 쪽에, 뭐, 저거, AI, 그 기계 AI. 만들고, 뭐, 다른 것도, 뭐, 또 사업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해서. 네. 예, 회사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이제 선택을 했는데. 예. 잘 나가다가 이렇게 빠지니 계속 네. 빠지네요. 시청자님, 올해 들어서 사셨어요? 아니면 12월쯤에 사셨어요?
12월쯤 지나서 샀을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원 금방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빠지네요. 그쵸? 예, 예. 예, 시청자님, 저희도 한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디알텍입니다. 예. 예. AI 관련해서 또 AI 의료기기, 뭐, 루니, 뷰노, JLK 오를 때 같이 봤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4,580원에 비중도 꽤 높으세요. 30% 정도 되신 상황이고요. 손실폭이 거의 지금 20%에 육박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R텍 정말 추세가 꺾여버린 것인지 오늘장에 200일선도 이탈이 좀 나왔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팀장님? 네, 이거는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잘못이 없고 종목도 잘못이 없고 그 누구한테도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전쟁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맞아요. 일단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DR텍 같은 경우도 이제 AI를 이용한 진단 솔루션을 만드는 이제 의료 AI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루닛이랑 뷰누나 JLK 같이 정말 성장성이 파릇파릇하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약국이나 병원이 계약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기업과 달리 정말 DR텍은 묵묵하게 본업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DR텍도 이제 뭐 수출이나 뭐 납품이나 계약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규모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종목들보다는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좀 조용히 가는 모습이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피로도를 보일 때는 이 DR텍이라는 종목이 주목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조금 아쉽습니다. 주가가 어려울 때 이 주가를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가를 지지하기보다 조금 엑시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졌을 때 뭐 자사주로 뭐 매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주가를 지지하려는 움직임인데 전환사채를 전환시키는 거는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DR텍의 주가를 보면 이제 전환사채를 보면 한 보통 3, 4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DR텍을 3, 4년 전에 샀다는 건데 3, 4년 전에 샀으면 가격이 1,500원, 2,000원이겠죠. 그때는 채권 상태로 샀을 텐데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뒤에요. 보통 1년이나 2년 뒤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충분하게 그 시간이 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사채로 바꾸면 욕을 하죠. 아, 저렇게 주가 상승해야 되는데 하방 압력을 주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지지권 이탈하려는 가운데 70만 주를 전환시킨다는 거는 정말 주주 입장에서 가슴 아픈 거죠. 더 내려갈까봐 우리는 이제 손 털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행히도 DR텍, 뭐 루닛이랑 뷰도 이런 종목들 보더라도 다행히도 아직 이 지지권은 이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종목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의 매크로 변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과연 이 위치를 지지할 수 있을까? 정말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 아 정말 금리 인하는 어제도 이제 앵커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 금리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금리 동결하면서 네. 제 개인적으로 금리 동결하면서 아 6월쯤에 시도해 볼게요 라고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시장에서 환호를 해주면 지지할 것이고 지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분께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대응을 못하셔도 다행인 거는 DR텍이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의료기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중립입니다. 아 좀 긍정이네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으니까 긍정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3,500원 정도 조금 3,500원 정도 좀 너프하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500원, 2차 목표가는 5,100원 잡고 만약에 어떤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빠르게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문의 주시면 목표가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수급도 괜찮은데 시장 탓으로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때문에 밀리는 거라고 의견 주셨어요. 예, 네, 시청자님 그래서 저희 손절라인 3,500원 목표 주가 4,500원인데요. 궁금증 해소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빠져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화이팅 하시고요. 이렇게 DR텍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종목이 그렇습니다. 시장 이기는 종목 찾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까지도 휘청이는 그런 상태로 시장이 점차 흘러가니까 좀 야속하기만 한데요. 그 사이에 또 시노펙스 종목 진단 신청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누누님께서도 종목 더 골라서 올려주셨네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순서대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우짜우짜님께서 하이딥을 신청을 해 주셨는데 이 종목 237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 10%. 추가 매수는 힘든데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하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 10% 정도만 그대로 가져가실 계획이신가 봐요. 사실 매수가 대비로는 손실이 꽤 크게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4%가량 하락하면서 141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좀 생소한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기업 계열을 보면은 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노트북에 들어가는 터치 IC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데 설계 전문 기업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매출액이랑 뭐 영업이 뭐 영업 손실 이런 것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있는데 이제 뭐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흑자 전환 안 됐다. 근데 봤을 때 뭐 영업 손실 폭이 줄거나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적자 기업이지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중장기적인 보유는 큰 문제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상장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버잉 뉴스는 크게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적자 중이고 실적 개선 기대감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향상 기대감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 초반에 시스템 반도체가 강세 보일 때는 같이 강세를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연말에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던 팹리스 기업들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과 조금 결이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알만한 뭐 칩스미디어나 뭐 텔레피스 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엑시콘, 네오셈,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작년 상반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더 이 HBM, CXL과 온디바이스 AI와 관련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 하이딥은 그와 좀 동조하지 못한 좀 아쉬운 모습이다. 요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증권사 리포트는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터치 패널 시장이 상승할 때 수혜주가 될 수 있다. 픽셀의 글로벌 사업 확장 본격화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저번 주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 나온 것에 따라서 투자분들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하이딥이라는 종목이 제가 아까 언급드린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동조를 했다고 하면은 좀 여유롭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조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흑자 기업이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동조를 했다라면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더라고 한다면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도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3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1800원, 2차 목표가는 2200원 잡고서 제가 자리를 떠난 다음에 하이딥의 주가를 부양시켜준 뉴스가 나왔을 때 부양됐을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매매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스위칭을 해보시거나 하이딥의 성장성을 체크하고 다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금 회복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네, 우선은 이제 보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기술적 분석이 입각을 했을 때 지금 2,900원과 2,600원 사이에서만 3번 고점을 형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2,9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1,400원인데 2,900원을 돌파한다는 건 주가 2배가 된다는 거는 실적을 100% 만들어줄 뉴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딥이 해야 될 숙제는 뭐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엔비디아든 AMD든 이런 굵직굵직한 전방 기업에 대한 뭐 단일 공급 계약이 나온다든가 그런 뉴스가 나오면 2,900원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냥 정부 정책 지원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 공장 증설할 때 정부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런 뉴스 나오면서 슈팅 나왔을 때는 좀 두텁게 매물대 진입했을 때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짜우짜님, 일단은 손절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비중이 높지 않으시니까요. 좀 마무리가 되시면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취하셔서 나머지 90%도 아마도 현금보다는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좀 만회를 꼭 하실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우짜우짜님의 하이딥 살펴봤습니다. 잘 나가던 뭐 AI 키워드 있고 반도체 있고 이랬던 종목군까지도 요즘에는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김준영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윤기숙님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금상첨화님도 다정하게 인사 남겨주고 계세요. 여기에다가 백인님, 보성님 종목 진단 신청 올려주셨고요. 저희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이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오파스넷. 오파스넷 맞으세요? 네. 네, 얼마에 사셨는데요? 16,000원에 15%입니다. 16,000원이요? 예. 아, 16,000원에 15%. 지금 좀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걸 그 요 토마토 방송 보고 거기에서 사갖고 얼른 판다는 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타이밍을 놓치셨네요. 계속 주문을 여기다 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인자 당첨이 된 거예요. 아, 나는 토마토만 보거든요. 아, 게시판에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여러 방법을 좀 써주셨으면. 아니,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전화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유, 제가 다 송구합니다. 일찍 좀 봐드렸어야 되는데, 그쵸? 매수가가 12,000원이 아니고요, 16,000원이에요. 16,000원, 네, 16,000원에 15% 저희가 예, 접수를 예, 예, 했고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시청자님 손실이 꽤 크신데 지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님 이 얘기 듣고요. 예. 팔으라 가면 팔고 좀 나눠도 된다 그러면 나눠놓고 그러려고 그래요. 일단은 마음고생을 하도 하시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마음을 좀 비우셨나 봐요. 그죠? 그죠. 시청자님 그리고 이 종목이 처음에 사실 때는 어떤 점이 좀 좋으셨어요? 어떤 점이 아니라요. 이거 뭐 저기 정치 그런 뭔 테마였어요? 예, 그거라 그래서 예. 그냥 얻는 그 뭐 좀 올라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보고요. 토마토만 보거든요. 시청자님 저희가 그러면은 좀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나은 방법을 찾아드릴 테니까 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힘들게 전화 연결이 되셨어요. 오파스 넷입니다. 이 종목을 단기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서 밀려 내려오다 보면은 비자발적인 장기 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네, 네, 네. 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혹시 작은 어머니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듣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네. 네. 혹시 매매하실 때 전화로 매매하시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아니요, 매매하시나요? 아니요, 나죠. 전화로 해요. 전화로. 전화로 네. 매매하시면은 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나 수익 관점으로 좀 뭐 2주, 한 달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의 영역입니다. 이제 모니터 4개 띄워놓고 막 분봉 차트 보면서 막 꿈틀꿈틀할 때마다 이제 매매를 하는 그 정도의 매매 패턴이 되실 수 있는 분들께만 맞는 종목이고 우리 시청자분께 좀 맞지 않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이 잘 나오고 본업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잘 나와요.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증가를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비슷하게 나오고 매년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포가 593.2이고 현재포가 18.96인데 지금 오파스넷이 보시면은 IT 소프트웨어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하는 업무도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통합과 다양한 솔루션 공급, 그러니까 SI,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어떤 이 기업이 이 업무 영위를 하는 뭐 그룹웨어나 메신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실적을 내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AI라는 게 도입이 되기 전에는 사실 이 소프트웨어
업종도 업종퍼가 100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종목들이 워낙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업종퍼가 끌려 올라갔고요. 오파스넷은 이제 18.96 정도이기 때문에 AI로 부각되기 전에도 저평가 매력도 있었지만 지금도 저평가 매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이 오파스넷이 더 이상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업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청자분도 아시다시피 한동훈 이제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 인맥이 있어서 정치 인맥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총선이 두 달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고점까지 가긴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해요. 그래도 이제 뭐 정부 지원 정책 발의 나오든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이기던가 이랬을 때 좀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긴다 진다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꾸준하게 뉴스 체크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뭐 돌아다니시는 거, 그다음에 그분이 내놓는 정부 정책, 그다음에 총선 투표 전에 어떤 뭐 발언 나왔을 때, 슈팅 나왔을 때 빠르게 매매를 해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제가 8,900원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 2차 목표가는 한 14,500원 잡고서 슈팅 나왔을 때 빠르게 좀 대응하실 수 있는 준비를 좀 갖춰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답이 좀 되셨어요? 아, 12,500원 정도에 계속 이렇게 내놓을까요? 걸어두시는 전략이 어떤가요? 12,500원에 매도. 네, 차라리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장보러 마트 갔는데 오파스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담당 직원한테 제가 1차 목표가 이제 12,500원 말씀드렸으니까 12,000원에 12,500원에 5%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12,500원 체결되면 또 전화하셔가지고 14,000원에 또 5% 걸어주세요. 한 다음에 또 체결되면은 16,000원에 다 팔아주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해서 좀 답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평소에 뭐 핸드폰으로 문자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 이런 거 혹시 쓰세요? 네, 많이는 안 써요. 저희가 나이가 있으니까. 힘드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전화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좀 힘들어서 조금은 이름 들으면 알 법한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되고요. 예. 제가 빨리 팔으려고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떨어지길래 계속 여기다 전화 문의를 하루에 한 번씩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의 반등의 목표치 잡아드렸으니까 이 종목은 조금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답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나시면 저희한테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파스넷 봐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있으시고, 이 주식 투자하는 방식도 옛날부터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거래소에 가서 뭐 종이 써서 내는 것도 있었다고 하고, 저도 그 세대는 아닙니다. 그 시절은 아닌데, 뭐 전화로도 하고, 이제 컴퓨터 익숙해지면서 컴퓨터에서 이제 MTS까지 넘어가는데, 기술의 발전이 어찌 보면 좀 편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따라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게시판에도 보니까 전화로 매매하면은 수수료도 비싼데 하시면서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시네요. 대신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또 고국식님께서는 글을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보성님께서 올려주신 2차전지네요. 첨보 왠지 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88,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첨보 그래도 83,200원이시면은 제가 종목명 듣고 화들짝 놀랐던 것 대비로는 사신 가격이 그렇게까지 손실이 크지는 않으세요. 10% 미만의 손실 구간이고요. 참고로 첨보 오늘도 52주 신저가 썼습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뭐 30만원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상당히 좀 유망주였는데 이렇게 또 반에 반토막이 나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와야 될지 팀장님 알려주세요. 네, 확실히 만약에 이 첨보를 가지고 나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거다라고 하시면 좀 단기적인 대응을 드리겠지만 난 2차 전지의 업황 턴어라운드 실적 개선을 보고 마무리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이기 때문에 뭐 전액 분리막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만한 게 이제 SKI 테크놀로지랑 엔캠이랑 첨보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는데 첨보는 조금 아쉬워요. 첨보 같은 경우 제가 유보율을 보니까 유보율이 조금 적은 편이긴 하네요. 이제 유보율 6000%가 작은 수치는 아닌데 어떤 증설을 하거나 뭐 신사업을 하기에는 좀 적은 수치긴 합니다. 뭐 이제 유보율이 뭐 10,000%, 20,000% 넘는 기업들도 증설을 하기 위해서 뭐 사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도 하는 마당에 이제 첨보는. 근데 이것도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죠. 괜히 증설하겠다고 뭐 자금을 조달하고 이제 투자분들한테 손을 빌리면 그것 또한 악재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 길을 엔캠이 걸었습니다. 엔캠이랑 첨보 같은 경우도 이제 2022년에 좋은 실적 보여주었는데 전기차 시장이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2023년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첨보는 그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엔캠은 그때 북미의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북미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북미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직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기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첨보가 잘했다, 엔캠이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첨보랑 엔캠이 같이 이렇게 바닥을 기었는데 엔캠은 증설한다고 자금 조달하니까 훅 빠졌죠. 그래도 같이 걸었어요. 근데 엔캠은 이 효과를 인정받으니까 이제 강한 상승을 한 거고 이제 와서 엔캠이 이렇게 뜨고 나니까 첨보는 왜 이 증설을 하고자 투자 안 했을까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결론적인 부분이니까 이 첨보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SKI 테크놀로지랑 첨보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2차전지 업황 터널라운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차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뉴스를 읽었을 때 3분기나 4분기에 2차전지 업황 터널라운드가 되고 리튬 가격이 터널라운드가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첨보가 어떤 정말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예를 들면 뭐 포스코 그룹주가 뭐 흑연 실리콘을 뭐 흑연 음극재를 개발한다. 뭐 실리콘 음극재 개발한다. 뭐 삼성 SDI가 뭐 전구체 배터리 한다. 이런 좀 성장성 있는 모멘텀 뉴스가 있는지 봤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첨보는 꾸준하게 2차전지 턴 어라운드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좀 아쉽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올해 작년 한번 적자 나온 기업이니까 중장기적인 보유는 큰 문제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조금 넉넉하게 들고 가신 다음에 대응 마무리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제가 8만원 잡아드리고요. 이제 1차 목표가는 103,000원, 2차 목표가는 122,000원 잡고서 안타깝게도 올해 한 6월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시간이 좀 있으신다면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성님께서 첨보를 신청해 주셨는데 사신 가격이 많이 높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102,000원, 3,000원 그 근처 그리고 손절 라인은 8만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좀 여유로운 시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첨보를 마지막 종목으로 저희 진단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장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FOMC 결과 나올 거고요. 내일부터는 또 2월입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 우리 포트폴리오 싹 다 백지 상태로 만들고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겁니다. 제발 시장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장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포트폴리오를 싹 다 백지로 만들고 새로 구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가 늘 있죠. 이 수익을 많이 이제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두 배 수익을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부터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고요. 과연 내일의 시장이 바닥에 잡힐까? 이건 좀 의문입니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장이 이제 막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밀린다면 국내 시장은 바닥을 잡기 힘들 거기 때문에 부디 좀 지지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뉴욕 시장 흐름을 보면 확실하게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변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랑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최고가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다우가 우리나라의 코스피랑 비슷하고 나스닥이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비슷합니다. 섬유, 의복, 뭐 철강 이런 경기 이제 방어주들이 다우에 있기 때문에 다우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그래서 일단은 왜 뉴욕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견조하지? 이런 의구심이 있겠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왜 다우가 나스닥보다 강하지? 이런 의구심이 들 텐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 자괴감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술주들의 실적은
우리 전망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그 다음 분기가 예상치를 자꾸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개선이라는 게 저도 이 시장이 9년, 10년 있었지만 50%, 100% 실적 향상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오 엔비디아 GPU, 뭐 AI, 우리 실생활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뭐 갤럭시 24, 동그라미 서칭, 기대감을 갖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기대감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주가를 외국인과 기관이 올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일정 이상 상승을 했을 때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50%, 50%, 40% 올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은 사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눌림목이 아닌 구간에서는 손절가를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된다. 근데 지금 사실은 AI 소프트웨어랑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눌림목을 만들 때가 왔는데 오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정말 차갑게 말씀드리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은 구간 20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했으면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 투자자 100명을 모아보면은 손절할 수 있는 분이 3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 진시진의 문을 두들겨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어떤 뭐 저 PBR이나 뭐 어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매매 잘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자신 없는 분들 우리 진시진을 꼭 사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이건 다 매매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니까. 단기 매매 잘하신 분들은 은행주 중에서도 뭐 품절주, 품저축은행이나 뭐 제주은행, 그 다음에 저PBR주,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주, 건설 기계 쪽인데 이쪽들이 많이 저PBR 종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 못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뭐 경기 방어주, 금융주 중에서 시가총액 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뭐 SOE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가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이 부분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손여루 팀장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싹 다 바꿔드리는 시간 마련이 돼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해주세요. 02128-3388번으로 저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마 새롭게 뭔가 좀 시작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시면은 더 큰 손실을 막으실 수 있으니까요. 0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금요일에 진짜 쉬운 진단에서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는 풀리는데 시장은 아직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 여러분들과 저의 염원으로 좀 녹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시장 걱정은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에너지 보충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